오늘 경기 주심의 이명철 씨, 부심의 윤성민 씨, 기록의 양희근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심판진 기록 모두 이 스태프들도 연일 치러지는 경기에 좀 피곤함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마미캄 선수와 강동궁 선수가 뱅킹 샷을 하겠습니다. 뱅킹. 신한 알파스의 1세트 초구 공략이 되겠습니다. 마민캄 그리고 강동궁. 경기 전에 양 팀 선수들이 상당히 밝은데요. 사실 뭐 경기할 때 뭐 모든 것이 다 걸린 것처럼 하더라도 이 경기 전과 경기 후는 지난 동료들인 거죠. 네. 또 이 PBA가 출범을 하면서 뭐 지난 시즌 이제 첫 해를 맞이했고 팀 간의 어떤 거 경쟁 못지않게 또 이 동료들에 대한 어떤 그 뭐 믿음 그리고 상대 팀 선수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함께 지금 있어요. 네. 뭐 동업자 의식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8개 구단이 되는데 다 같이 잘 돼야죠. 그럼요. 선공만 잡아도 기분 좋은 헐크. 아 지금 강동궁 선수의 카드 선택. 1번 그리고 5번. 5번 1번과 5번 그리고 9번이 나왔습니다. 159 대각선 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159로 경기합니다. 대각선이면 좀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 이건 대회전으로 충분히 공략 가능한 그런 배치입니다. 1세트 남자 복식. SK 렌터카 위너스는 뭐 올 시즌 야심차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팀인데. 네. 시더우리에도 왔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에디레펜스 선수도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에버리지는 높은데 승률이 조금 그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승점 추가가 조금 아쉬운 거죠. 그렇죠. 에드레페스 같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7승 13패거든요. 네. 에버리지는 뭐 개인전 단식만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2점대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 승률 자체는 매우 좀 낮은 편이죠. 흰 공이 1번, 노란색 공이 5번, 빨간색 공이 9번에 배치된 초구 배치 포메이션을 보고 계십니다. 1번, 5번, 9번. 에드레펜스 선수도 그렇고 강동궁 선수도 그렇고 지금 복식에서 승률이 많이 났습니다. 네. 강동궁 선수가 지금 7승 10패를 기록 중인데요. 강동궁 선수가 이게 주목을 줬던 이유가 이제 뱅킹샷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표시를 그렇게 한 거군요. 네. 강동궁 선수의 초구 공략 1세트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동궁 선수의 지금 에버리지가 1.419 지금 이렇게 하이런 6.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름에 비해서는요. 강동궁의 초구 공략. 파이브 쿠션. 괜찮습니다. 득점. 무난하게 득점했죠. 네. 첫 득점 이후에 강동궁 계속된 공격 이어갑니다. 공격 실패. 이어서 신한 알파스의 마민캄의 공격. 아 이거 이거 시작하자마자 키미스가 났었네요. 첫 샷이었는데요. 미끄러졌어요.
큐를 정성스럽게 다시 손질을 했습니다. SK 렌터카 위너스의 에드레펜스. 레펜스 선수 복식에서 지금 2승 9패 중이거든요. 승률이 지금 18%. 많이 낮은 거죠. 네. 뒤돌리기. 성공. 회전은 이럴 땐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적당히 주면서 3쿠션에서 조금 짧아지는 그런 현상, 그 현상을 적절히 잘 이용했습니다. 뒤돌리기. 번호 돌아서 정확하게 올라옵니다. 연속 득점 에드레펜스. 오늘 경기만큼은 좀 자신 있다는. 네. 예, 선수들이 이제 카메라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에드레펜스 선수가 좀 몰입 상태에서 샷과 동시에 네. 재밌는 표정입니다. 포쿠션으로 보는 게 더 좋죠. 네. 정확합니다. 레펜스 선수. 레펜스. 괜찮은 3득점 출발인데요. 네. 다음 공도 지금 무난하게 좀 이어졌고요. 옆돌리기. 네. 정확하게 포쿠션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붙었다 하더라도 안 뛰고 노란 공을 치는 게 낫죠. 아, 노란색 공을 제일 목적으로 선택을 한 레펜스의 뒤돌려치기. 네, 좋습니다. 연속 4득점 레펜스. 2이닝에서 연속 4득점 5대0으로 앞서가는 SK 렌터카. 타임아웃을 네. 불렀습니다. 지금은 길이 좀 만만치 않아요. 지금 빨간 공 왼쪽을 아주 얇게 쳐서 3쿠션으로 정확하게 노려볼 만한 그런 각도는 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쪽은 지금 4쿠션도 어렵고 5쿠션도 어렵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에드레펜스가 선택한 공격 방법이 네. 아, 이걸 끌어서 지금 5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노란색 공을 제일 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샷이죠. 자, 퓨전이 이제 키스는 한번 빠졌습니다. 퓨전이 살아 있고 마지막이 문제인데요. 네. 득점되었습니다. 에드레펜스 굿샷. 어려운 문제 풀어냈죠. 첫 번째 그 키스가 아주 절묘하게 잘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내 공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키스는 일단 아슬아슬하게 잘 빠졌고 역시 팔이 긴 선수다 보니까 공이 끝까지 굴러가요. 네, 시다우리에 그리고 임정숙. 시작과 동시에 뭐 하이런으로 출발한다. 괜찮죠. 팀 벤치 분위기도 좋습니다. SK 렌터카 위너스 옆돌리기. 지금 이 감각적인 옆돌리기가 지금 잘 들어가요. 좋은데요. 옆돌리기 벌써 두 개 성공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걸 면을 이렇게 얇게 친 게 아니라 두껍게 밀어서 지금 3쿠션 위치를 포착한다라는 건 지금 감각이 지금 아주 좋다라는 거죠. 네. 다음 공까지 또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열려 있죠. 뒤돌리기. 키스 문제 없었고 성공. 1득점. 자, 연속 7득점 8대 0으로 앞서는 SK 렌터카. 여기서는 빨간 공을 조금 더 많이 움직이면 포지션 플레이가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득점의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공을 좀 조심스럽게 샷을 했습니다. 다음 공은 그래서 물론 쉬운 공이 되질 않았고요. 쓰리 쿠션으로 바로 노리는 게 좋죠. 앞돌리기입니다. 오, 기스 아, 피했고 성공됩니다. 레펜스 선수 네, 좋습니다. 멋진 시간차인데요. 다시 또 연결되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었는데요. 네, 샷을 하면서 저 혀가 저렇게 앞으로 나올 때 그땐 레펜스 선수가 아주 집중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드 레펜스. 연속 8득점 이 이닝에 올리고 있습니다. 노란 공보다 빨간 공 오른쪽 면을 얇게 맞추면 들어가다 맞으면 나오다 들어가 또 득점된다. 확률을 큰 쪽을 선택했죠. 자, 함정이 이제 나와서 바짝 도는 건데 그 함정은 아, 네. 그 함정에 빠졌네요. 네. 그러나 아이들의 펜 선수가 8득점 올리면서 9-0 9점 차 앞서가는 SK 렌터카입니다. 이런 장면은 이 두 길 다 보다가 그 가운데 딱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이제 돌아와서 네. 올라가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두 길을 네. 다 보면 이런 현상이 가끔 한번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아쉬워하는 레펜스. 조건희 선수의 공격입니다. 회전 많이 줬고 아, 많이... 오, 됐습니다. 오, 네. 회전을 그다지 많이 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3에서 조금 회전이 살아남았더라면 좀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적당히 지금 네. 3에서 완전한 그런 스핀볼은 아니었습니다. 1.328 에버리지, 하이런 6점. 에버리지가 조건희 선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5 쿠션 이후에 빨간 공을 노리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뱅크샷. 아, 약간 빨간색 쪽이 공략이 안 되는군요. 네, 약간 길었죠. 강동궁 선수의 공격 기회입니다. 바로 힘있게 치는 횡단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횡단샷. 아, 밀려 내려가네요. 네. 아, 힘이 느껴졌어요. 이런 각도에서 저런 횡단샷을 저렇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선수는 드물죠. 이 공이 이제 테이블 중앙 쪽에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내 공이 지금 거의 아래쪽에 기울기가 상당히 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빠른 속도 그리고 역회전 알맞은 두께 뭐 완벽한 조합이었죠. SK 렌터카 위너스가 10-1로 크게 앞서가는 1세트 남자 복식 경기입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성공. 대회전으로 갈 수 있죠. 대회전 선택한 강동궁. 회전 풀려서 빨간색 공에 득점 연결. 자, 12-1이에요. 네. 레페스 선수에 이어서 강동궁 선수도 지금은 득점을 가세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한 알파스의 마미캄 선수의 그 샷 실수 이후에 레펜스가 하이런 네. 기록하면서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성공. 13-1. 그동안 안 나오던 그 복식에서의 승률이 두 선수가 오늘 좀 확률상 나올 때가 된 건가요?
1라운드 때는 지금의 그 조편성이 마민카 오성욱 선수는 이제 신한 알파스에서 당시 레펜스 고상훈 선수와 조를 이뤘었죠. 네. 옆돌리기 보입니다. 이건 뭐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동공 옆돌리기 득점 14대 1 세포인트. 아, 두 선수가 연달아서 하이런을 지금 낸다. 뭐 어떤 팀이 와도 지금 이 상황이 되면은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강동군과 에드레펜스 그 이름에서 주는 그 무게감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자, 마민캄과 조건희 선수는 이제 한 번씩 밖에는 경기 샷을 못했는데 과연 끝낼 수 있을지. 강동군 회전을 살렸죠. 스핀볼 조금 짧은 지점에 떨어지는데 회전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네. 14대 1까지 강동공 에드레펜스가 앞서갑니다. 당점을 지금도 조금 더 위로 올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민캄 뱅크샷. 3뱅크. 아, 컨트롤이 지금은 저 원쿠션 지점을 포착을 잘 했는데 이렇게 된 건지. 지금 이런 거는 계산상 원쿠션 지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잉글리시 무회전을 치려고 했는데 지금 당점이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살짝 들어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자, 세포인트 상황에 에드레펜스가 공격하겠습니다. 한 점만 득점하면 1세트를 가져가는 SK 렌터카 위너스입니다. 옆돌리기. 옆돌리기. 회전을 너무 뺐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뺄 필요가 없었죠. 반발력이 강하다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회전을 조금 더 줘도 됩니다. 네. 조건희 선수의 공격입니다. 점수차가 좀 크기 때문에 좀 더 부담되겠는데요. 네. 한번 기회가 오면은 그걸 뭐 끝까지 살리는 수밖에는 그렇죠.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앞돌리기. 네, 좀 두껍게 맞았죠. 강동공 선수의 공격입니다. 리키 스팬은 두께 맞춰놓고 중요한 건 회전량, 당점입니다. 강동궁 빗겨치기. 네, 정확한 네, 당점 정확합니다. 조절을 보여주죠. 네, 1세트 15대 1로 큰 점수차로 SK 렌터카 강동궁 에드레펜스 조가 마민캄 조건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이닝, 그러니까 마민캄 선수의 그 큐미스 이후에 네. 에드레펜스 선수에게 8점을 맞은 게 너무 그렇죠. 안타깝죠. 1세트는 15대 1로 SK 레터카 위너스가 신한 알파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1대 0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